대전 충남 지역의 교계 주요 소식을 대전 CBS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전 CBS 교계 담당 김진영 VJ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지역 기독교계가 대전시의 성평등 조례 개정과 동성애 문제 대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요? 네, 대전 지역 교계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뛰어넘어 논란을 낳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 기본조례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기독교계는 지난 7일 새로남교회에서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애 대책 특별 금식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역교계는 또 대전시 기독교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를 특별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이날 특별 금식 기도회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장 김양근 목사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심 기도를 한 뒤 성평등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기독교계의 반발에 따라 대전시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면 재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채 이 한국 땅에서 대전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전됐는데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이 조례가 그냥 같이 이제 통과된다면 아마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엄청난 심판에 대상이 되라고 믿습니다. 이 서산 성결 교회에서는 교파를 초월해 미래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가 열렸다고요? 네. 서산 성결 교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전국의 초급파 청소년들을 위한 2015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120여 교회에서 1,50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성결교회 이기용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찬양인도와 말씀 강해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서산성결교회는 20년 넘게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초교파 연합 수련회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갖기 힘든 소규모 교회와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 각 교회,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부흥이 어렵고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집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각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고 부흥의 일꾼이 되는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수련을 하는 올바른 취지가 됩니다. 네, 대전 송촌 장로교회가 보훈에서 행복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대전 송촌 장로교회는 지난 10일 보훈 삼산초등학교 삼산관에서 제1회 보훈 군민을 위한 행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담임 목사와 정상혁 보훈군수를 비롯한 보훈군민과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촌장로교회는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열매풍물단의 사물놀이와 극단 씨앗팀의 연극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훈군민과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하게 이 작은 축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끔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주 변화산 기도원이 대전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을 강사로 초청해서 여름 산상 집회를 열고 있다고요? 네, 공주 변화산 기도원은 대전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을 강사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2015 여름 산상 부흥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회에는 변화산 기도원장 이옥순 장로와 기감 남부연회 남선교회장 조광희 장로를 비롯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공주 변화산 기도원은 매년 휴가철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여름 산상 부흥 대성회를 열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받는 것처럼 기억해 보십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받은 은혜도 받아서 네. 은혜 충만함과
네, 이번 주 대전과 충남 지역의 주요 기독교계 행사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 주실까요? 네. 대전 유성기독교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늘사랑교회에서, 대전 동구기독교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 동대전선결교회에서 각각 광복 7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성지방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홍성제일감리교회에서 홍성지방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대전기독교육자연합회, 대전기독교연합회, 넥스클럽이 주최하는 2015 대전기독교육자대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배재대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오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 새로남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청년 1, 2, 3부 연합수련회를 박은조 목사, 방선기 목사, 장경철 목사를 강사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CBS 교계 담당 VJ 김진영이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CBS와 함께하는 교계 뉴스 살펴봤습니다.